자, 뭐부터 합니까? 네, 우선 네. 이 파바민을 네. 불려야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들기 전에 파바민을 찬물에 10시간 정도 불려요. 자기 전에? 네, 그리고 다음날 20분 정도 삶아주면 파바민이 부드럽게 익어서 요리하기가 좋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냥 흰쌀밥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잡곡밥. 잡곡밥이에요. 네. 예. 주변에 당뇨병, 혈압,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흰쌀밥은 꼭 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현미랑 흑미를 섞어서 잡곡밥을 지어 먹고요. 그럼 흰쌀밥 먹는 것보다 씹는 맛도 있고 훨씬 그렇죠. 좋더라고요. 백미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제 과정에서 이 껍질이 날아가면서 이 영양, 건강한 이 영양 성분도 같이 벗겨서 나가버립니다. 결국 열량은 높아지면서 영양가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우리가 이제 공급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정제가 덜 된 우리 현미와 흑미로 밥을 지어서 지게 되면 영양소는 풍부하고 또 우리가 섭취했을 때 흰쌀밥보다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게 더 천천히 올려주는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재료 2인분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여기 지금 불려놓은 거잖아요. 네. 정말 말랑말랑해요. 네. 네. 맛있어요. 약간 고소한 맛이. 근데 껍질째 그냥 먹어도 굉장히 네.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네. 네. 타바빈 같은 경우는 완두콩하고 비슷하게 겉껍질이 있는 곳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속에 있는 걸 빼낸 거기 때문에 굳이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껍질째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파바빈이 갖고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쓰는데 고기가 이제 닭가슴살을 쓰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혈당이나 혈관 건강 관리에 기본이 되는 게 살이 찌지 않는 거라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닭가슴살을 골랐어요. 네. 저는 이 주부왕의 선택 정말 잘했다라고 네.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닭의 여러 부위 중에서 닭가슴살은 100g당 약 164kcal밖에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파바빈과 닭가슴살을 함께 먹으면서 좋은 궁합으로 조합을 한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완성된 파바빈 볶음밥 다 각자 앞에 이렇게 한 글씩 드렸거든요. 이제 드셔보시죠. 이야. 네. 와, 맛있겠어. 맛있겠어. 아. 맛있죠? 맛있다. 야미, 야미, 얌얌. 진짜 맛있어요. 파바빈의 씹히는 느낌. 좋네. 건강식이라 이 당뇨병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